온몸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광고는 역시 광고였다. From 알리익스프레스였습니다. 진짜 무섭다. 거짓말이었네. 말할 멘트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좋은 프라이머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아니잖아. 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죽는다 너 진짜. 거짓머리로 나왔어요, 미우들. 머리 감고 왔는데요. 제가 머리를 감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광고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야?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물미역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댓글을 제가 봤는데 구매하신 분들의 평이 다 좋은 거예요, 사실. 댓글 알바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서건. 근데 제가 머리를 사실 붙임머리를 해가지고 이게 클리닉을 하기도 애매하고 비싸. 그리고 제가 머리가 애초에 손상모고 얇은 머리라서 붙임머리 또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지 진짜 제 머리로 테스트를 하려고 샴푸만 하고 나왔습니다. 닥터멜락신 본덱스 단백질 결합 리모델링 클리닉이라는 제품이고요. 머리 반을 나눠서 왼쪽 머리에만 한번 발라볼까 합니다. 텍스처는 뭐 보통의 트리트먼트 제형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약간 되직하다 정도? 향은 굉장히 좋아요. 플로럴 향이 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화학적 손상 시 자연 개선이 불가능한 이황화 결합을 재결합시켜 모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아무튼 빨리 발라볼게요. 근데 내가 지금 바르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욕실에서 발라야지 나 왜 여기서 바르고 앉아있는. 뭐 대강 이렇게 발라봤는데 특별할 건 없는데. 나 카메라에 어떻게 내 꼬라지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나 너무 긴장되는데. 저 빨리 욕실 갔다 올게. 꼬라지가 꼬라지다. 제가 여기 반쪽만 발랐잖아요. 그래서 손에 묻은 트리트먼트를 씻어내려고 이렇게 손을 닦았는데 지금도 이게 나 핸드크림 바른 것 마냥 손이 엄청 매끈거리는 거예요. 비단손 든 느낌이야. 깜짝 놀라서 이거 카메라 잠깐 켰어요. 근데 이거 얘기해 주려고. 아무튼 나 빨리 도망갈래. 일단 제가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요. 트리트먼트 한쪽이 확실히 부드럽긴 하거든요. 근데 막 사실 드라마틱하게 부드러워졌다고 막 느끼진 못하는데 일단 머리를 말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빨리 말려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제가 말리고 나왔는데 제가 검정 옷을 입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얀 수건을 좀 덧대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른쪽은 닥터멜락신을 사용하지 않은 머리카락이고요. 왼쪽 부분에만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광고는 역시 광고였다 싶은 게 제 솔직한 후기였고요. 그래도 아무리 붙임머리긴 하나 여기는 제가 날리는 느낌이 있는데 트리트먼트를 사용한 머리 왼쪽 부분에는 되게 차분하거든요. 광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손상된 붙임머리와 제 진짜 머리 손상 모가 싹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윤기가 싹 도네요. 반대쪽은 이런 느낌. 부시시하죠? 여기가 확실히 지금 윤기를 확 머금은 느낌이 나요. 왼쪽 머리가. 근데 아무튼 뭐 광고까지는 효과를 볼 수 없었어요. 그 막 찰랑찰랑해지고 물미역 같은 느낌은 절대 볼 수 없었으나 좋은 트리트먼트에 속하는 트리트먼트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했어. 아, 재구매를 할 거냐 하면은 이 제이미는 할인이 잘 들어간다 하는 시즌이 때는 더 재구매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인스타 광고템은 아니고요. 신박템. 인스타 보다가 나한테 너무 필요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보통 촬영할 때 최소 하루에 두세 개는 촬영하다 보니까 이 렌즈를 장시간 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도 내 눈을 많이 걱정해준단 말이지. 충혈이 돼 있어요, 눈이. 근데 제가 마이너스 4.5형이에요. 그래서 렌즈를 항상 끼고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아이템이 충혈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거 진짜 내 눈에 광명을 찾아주겠다 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구매처가 From 알리익스프레스였습니다. 약간 두려운 나머지 지금 촬영하기 전에 알코올 수압으로 구석구석 닦아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여기 안에다가 인공 눈물이나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노 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요. 렌즈 한쪽을 딱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충혈돼 있죠? 여기다가 식염수나 인공 눈물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 나 무서워. 근데 어떡해? 왜 무섭지? 나 소독 잘한 거 봤겠지? 근데 시원하다. 이게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촉촉해지거든요. 내 눈이 진짜 느끼고 있어. 근데 무서워. 피부나 눈의 건조를 신속하게 완화해주고 보습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매우 미세한 입자로 균일하게 용액을 분사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눈의 보습을 제공 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눈에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무균 용액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방금 무방부제 인공 눈물 안 사용한 것 같았어. 빨리 빼래. 근데 이게 댓글 반응들 보니까 세척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이런데 다 세척을 한다고 해도 여기 속에는 어떻게 세척할 건데? 이 안에. 아무튼간 살짝 무섭다. 정말 촉촉해지긴 했거든요. 싹 시원해지긴 했어. 근데 충혈이 막 싹 사라진 느낌은 안 듭니다. 솔직히 나 추천은 못하겠어. 얘가 약간 위험할 것 같아. 다음.
하, 진짜 이럴 거야? 그대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요, 티핏이고요. 프라이머입니다. 제가 사실 이 광고를 몇 달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을 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놨던 제품이에요. 영상 봤을 때부터 나는 사실 있잖아, 여러 화장품들을 정말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 일을 하면서. 근데 이게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테이프를 붙이고 프라이머를 꺼내. 제형은 이렇습니다. 살짝 꾸덕여요. 합니다. 오, 향이 나는데? 향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듯? 붓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양 조절을 좀 해가지고 저들과 같이 세로로 이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데? 된다. 요런 붓이랑 되게 풍적이 잘 맞나 보네. 이거 신랄하게, 이거 거짓말이었네! 말할 멘트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요철이 되게 커버가 잘 돼가지고 프라이머 기능 괜찮은데? 저 광고 영상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블러 처리된 것 마냥은 아니라도 어쨌든? 뭐야, 이거 광고가 진짜였던 거야? 대박인데? 광고처럼 제가 쿠션을 그대로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얹어볼게요, 인스타 광고처럼. 오, 너무 많이 발랐나? 찰코 같고요, 지금. 죄송해요, 언니들. 제가 지금 양 조절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퍼프를 바꿔서 양 조절을 잘한 것처럼 위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모공이 지금 싹 가려진 것 같아. 어떡해? 티핏한테 좀 미안해질 정도야. 근데 제가 워낙 왕모공은 아니어서요, 저보다 큰 모공을 갖고 계신 분들의 후기는 또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프를 뗄게요. 일단 요철 커버는 제대로 해주는 프라이머, 이게 보입니다. 코끝에 있던 큰 모공들은 얘 티핏이 다 가려줬거든요. 그리고 티핏 바른 부분이 완전 매끈해졌단 말이죠. 티핏 안 바른 부분은 사실 오돌토돌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완전 저 광고처럼 샥 블러 처리된 느낌은 좀 기대할 수 없어도 어쨌든 요 정도면은 좋은 프라이머 같은데?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다음은 아이돌 전소미님의 브랜드 글리 피플 패치 넘버원입니다. 하이라이터 나왔을 땐 통장 날리는 거 되게 잘 참았는데 요거는 좀 신박해서 못 참고 구매를 갈겨버렸습니다. 이게 여드름 패치예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즘 백구, 신구 여러 가지 꾸미는데 이제는 여드름까지 아무튼 우리가 꾸미는 시대가 왔어요. 요런 귀여운 키치키치한 스티커들이 있는데 딱 보면 그냥 다이어리 스티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드름 패치입니다, 미우들. 케이스도 있다는 게 좀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가격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사야 되나 싶기는 한 아이템은 맞습니다. 근데 예쁜 걸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이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품절이 낮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아무튼 트러블 위치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 이 스티커 여기 붙이면 웃길 거 아니에요. 여기나 여기. 트러블 사실 이런 데 되게 잘 나거든요. 사실 여드름 패치가 스킨케어 하고 나서 민낯일 때 붙이잖아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어울릴까 싶기는 해. 제가 지금 트러블이 안 나긴 했는데요. 났다고 하고 그냥 붙여볼게요. 보통 저는 턱에 많이 나니까 요런 데다 이렇게 붙이면 어울리냐고. 안 어울리잖아.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고 화려하게 했을 때는 어울릴 거란 말이죠. 이거 요즘 셀카템으로도 많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붙이고 메이크업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솔직히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쁜 만큼 정말 트러블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는지도 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위에다가 쿠션을 한번 얹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화장을 얹으면 이게 이쁜 게 가려지잖아. 원래는 여드름 패치가 투명 패치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티커가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좀 애매해져. 메이크업을 하고 얘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트러블 패치가 아니잖아. 아무튼 난 화장하고 올래. 제가 메이크업하고 왔고 글립 스티커 이렇게 메이크업 위에 붙여봤는데 사실 메이크업 위에 이렇게 트러블 패치는 잘 붙이진 않잖아요. 메이크업 전에 붙이지. 아무튼 메이크업 후에 붙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패치인 거는 분명합니다. 약간 스킨케어 류에 속한다고 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 완전히 패션 아이템이야. 초초초 극강의 워터프루프라 물속에서 툭툭 대충 비틀어도 생기 철철 넘치는 메이크업이 가능하니까. 제가 샤워캡이 없어서 파우치를 뒤집어 쓰고 방수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참 제 자신이 처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미래 두 번째 배우자, 예비 배우자에게 절대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 방수팩이 없어서 두 번째 DIY 했습니다. 집에 있는 와인 쿨러와 이중 지퍼백을 가지고 왔고요. 처량하다 진짜. 가보자고. 나도 무서워. 나 무서워. 약간 이렇게 이물질은 많은 거야. 시작.
저랑 피디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코에 물이 들어가는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촬영이 불가할 것 같아. 샤워기로 물을 뿌리자 그러면서 동시에 쿠션을 발라보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는지, 수영복이 집에 있는데 머리가 두 갠데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렸어요? 발리긴 한 것 같긴 한데 쉽지 않다. 근데 누가 이러고 쿠션을 바르겠어? 마침 목말랐는데 뭘 마시고 있어요? 나와서 왜 발라요? 아 근데 깔끔하게 안 발리는 것 같아. 다 지워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쿠션 발렸어. 신기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안 발렸거든요? 근데 여기 넓은 면 같은 경우에는 발렸네? 오 신기하다. 그 예전에 제가 이거 물 맞으면서 다른 타사 쿠션을 발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예쁘게 안 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쿠션은 나름 예쁘게 발렸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못 발라서 그러지 왜냐면 물 맞고 있었잖아. 워터프루프 넣었나 봐. 추워. 근데 나가서 리뷰할게요. 샤워쇼를 하고 왔는데요. 워터프루프 쿠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 끄고 비벼봤어요. 안 밀리네? 핵심력이 좋긴 좋더라고. 물에 그렇게 쉽게 번지고 지워지지 않는 쿠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물놀이 할 때 좋긴 할 듯?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물 없이 쿠션을 두들겨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물 맞으면서 했기 때문에 얘 지금 보이세요? 이 퍼프는 지금 너무 젖었어요. 그래서 다른 퍼프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이 근데 되게 좋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살짝 이렇게 밀착력이 좋다고 느껴졌단 말이죠. 근데 얼굴에 지금 물 없이 펴발라 보니까 살짝 매트한 쪽에 속하는 편의 쿠션이에요. 건성들은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쿠션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 텍스처에 쫀쫀하게 올라가는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거 스킨케어 되게 잘해줘야 되실 듯? 아니면 각질 부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철이랑 모공들이 싹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쿠션 B급 광고 돌리는 거에 비해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의 쿠션입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더 퍼졌으면 좋겠어. 보이세요? 입간달걀 바이브? 여기 제대로 바른 쪽, 여기 왼쪽은 엉망으로 바른 쪽인데요. 살짝 물 맞으면서 발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워지면서 발라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신기하게도 발리긴 발렸습니다. 반대쪽도 제대로 바를게요. 아무튼 제가 랭크 쿠션을 이렇게 다 바르고 화장도 해봤는데요. 워터프루프 능력 인정했고요. 그리고 발림성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 밀착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깨끗한 검정 화면 준비됐고요. 레디! 여보세요? 와... 미쳤다 이 쿠션. 다음 뷰앤디 래쉬컬입니다. 제가 뷰러 고데기 이것저것 많이 사봤는데요. 이렇게 찝는 거는 곡률이 너무 안 맞거나 아니면 너무 막 과하게 빡 찝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고급진 컬러고요.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 총 3단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온도 3단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별로 막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SNS에선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더라고. 샥샥 올라가긴 한다. 내가 워낙 속눈썹이 짧아서 그런 건가? 마스카라를 하고 한 번 더 사용을 해볼게요. 불고대 하는 것처럼. 뭔지 아시죠? 이거? 저보다 속눈썹이 기신 분들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도. 고데기 역할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보이시죠? 대박인데? 좋은데? 그리고 사실 뷰러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열로 올리면은 고정력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약간 여름에 축축 처지는 속눈썹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거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메이크업의 유지력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듯? 이게 웬만한 속눈썹 뷰러 고데기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쓱 써 올리는데 굉장히 잘 올라간단 말이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얘가 주베라 속눈썹 고데기인데 얘는 열이 오르면 이 분홍색깔 부분이 투명해져서 열이 올랐을 때 이렇게 찝어주면 되거든요. 얘가 더 잘 올라가네? 확실히 찝어주는 게 좋기는 하다. 얘 보이세요 근데? 너무 바짝 올라간 거? 힘 조절이 필요하거나 내가 이렇게 예쁘게 각도를 잘 맞춰서 올려야 된단 말이야? 너무 바짝 올라갔어 확실하게. 아 이거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속눈썹 붙이고 이런 뷰러 고데기나 뷰러 쓰기 약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붙이고 나서 뷰러 쓰면은 가닥가닥 속눈썹 특히 떨어진단 말이야. 얘는 속눈썹 붙이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속눈썹 붙이고도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음 장원영 립 너무 이뻐.
뉴진스 다니엘 립 너무 예뻐. 근데 이 바쁜 현대인들이 예뻐 보여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 한 번에 찾아주는 기계가 있다니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즘 틱톡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입생로랑 루즈 쉬르 메즈로. 입생로랑 스마트 틴트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제가 큰맘 먹고 너무 신박해서 보여가지고 샀는데요. 당근에서 샀어요. 당근! 이게 정가가 40만원 훌쩍 넘어요. 새로 사기 아까워요. 그래서 당근에 찾았거든요. 많은 판매자들이 던져놨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위우들에게 보여주려고 샀는데 요렇게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조립을 해볼게요. 디바이스랑 위에 요렇게 달려있고 얘를 이렇게 위에다 끼는데 얘가 되게 좋은 거는 얘를 이렇게 휴대를 할 수 있어. 립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와 자석이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해왔고요. 카트리지가 컬러분이 4개가 있어요. 세트 하나당 12만원이래.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트리지는 누드 카트리지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게 있는데요. 이 3개가 모든 컬러를 다 만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좀 안타깝지. 총 4개 컬러를 다 모아야지 내가 원하는 컬러들이 다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약간 속상하네. 아무튼 꽂아보도록 할게요. N1이라고 뒤에 적혀져 있으면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N1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 닫으면 조립의 끝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을 준비해줘. 연결해놓은 기기를 일단 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고윤정님 사진을 넣었어요. 타겟을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탁 쉐이드 찾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몇 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확실히 제가 누드 카트리지를 넣어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얘가 생각했을 때 코랄끼가 있거나 핑크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누드색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실패했다고 나오더라고. 조합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누드립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얘가 매치를 했네요. 너무 웃긴데?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아니잖아! 고윤정님이랑 컬러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죽는다 너 진짜. 만들고 있어. 짜잔! 입술색을 죽이고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근데 컬러 이쁘긴 이쁘다. 근데 이게 텍스처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저는 약간 기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얇은 립스틱 텍스처예요. 되게 좋다. 색깔 되게 이쁘죠? 제가 넣은 색깔이 이거거든요? 얇게 발랐으면 비슷한 느낌이 났을지도? 고윤정님은 연하게 바르고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한 느낌이고 저는 풀립으로 연출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색깔을 뽑아낸 느낌입니다. 근데 사진이고 뭐고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컬러를 예쁘게 뽑아내준 느낌이야 얘가. 갑자기 핑크 카트리지를 사고 싶어졌어. 12만원 질러?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요. 마음에 드는 쉐이드를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 립은 또 휴대하면서 발라줘야 되는데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얘를 똑 떼서 이렇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넣어가지고 같은 컬러를 매치해줘 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런 컬러를 뽑아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뽑아줄 뿐만이 아니라 내 착장에 어울리는 쉐이드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박해 보였던 것 같아. 한번 해볼까? 그냥 검정 티셔츠 입긴 했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나오네? 자주색을 추천해줬어요. 약간 검정색 옷 입어서 그런가 봐. 근데 나 너무 안 어울리잖아. 이거 보실래요? 장난하냐? 아 근데 이 쉐이드를 추출하려면 핑크 카트리지 세트가 필요하대요. 아무래도 자주색이라서 그런가 보다. 실패! 아무튼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핑크 카트리지 사야겠네. 제이미 씨 뭐하고 계세요? 갈로 EMS 슬림 메이커 하는 중입니다. 요거는 그 SNS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시는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 요게 그 괄사이자 EMS 제품이자 되게 신박하게 바디 라인 정리를 해준다고 하는 제품이라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제가 사실 이걸 배송 오자마자 테스트 해봤거든요. 사실 나 이거 빨리 넘기고 싶을 만큼 글쎄 싶었어. 얘가 분당 12,000에 고성능 미세전류 충격으로 지방세포 박멸을 해준다는 지방분해 괄사 제품입니다. 그 전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극으로 지방을 분해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아주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쨌든 가격이 꽤 됩니다. 15만원 정도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런 패키지랑 같이 오고요. 충전기랑 바디 오일이랑 같이 옵니다. 같이 쓰라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이걸 과연 이렇게 계속 들고 계속 문질러야 되는데 무리 없이 이렇게 문지를 수 있을까 싶기는 한 무게야. 오일이 좀 튀었네요. 깜짝이야 진짜. 너무 과격하게 뿌린 내 잘못이겠지. 전원 버튼 여기 있어요. 이렇게 켜가지고 전원 버튼 누르자마자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전기 소리가 나요.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되자마자 뭔가 자극이 지지직 하고 올 줄 알았어. 저는 EMS 관리를 청담에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때 받았을 때 진짜 온몸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난 그런 걸 살짝 기대했어. 집에서 쓸 수 있는 기계니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보세요. 나 너무 평온하지. 사실 제가 제 PD님도 한번 부탁드려봤거든요, 테스트를. 근데 PD님도 아무 자극이 느껴지지 않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개인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홈 디바이스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이 속에서 약간 근육이 뭔가 찌그찌그찌그찌 거리는 느낌은 있어요. 제가 아무튼 요거를 5분 동안 하고 팔 라인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반대쪽 팔이 살 빠질 것 같아. 아예 효과가 없진 않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다. 내가 막 꾸준히 써본 건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써봤을 때 그 노폐물 배출 붓기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림프절 자극하다 보니까 1회 사용만으로 막 셀룰라이트 정리, 바디라인 정리 요렇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 저의 소신 발언. 다이어트는 사실 식이 조절이에요. 아무튼 이걸 진짜 사용한 우리 미우들이 있으면 댓글로 후기를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좋다고 느낀 미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다음 아이템은 플리오인데요. 저번에 요 다리 마사지기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자산템 중 하나여서 플리오에 또 영업을 당해가지고 이것까지 샀잖아. 플리오 목 어깨 케어 디바이스. 혹시 여러분 인스타 광고 이거 보신 적 있죠? 집에서도 경락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요 광고. 제가 사실 경락 마사지 지금 안 다닌 지 꽤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만큼 경락 마사지 정말 찬양론자였는데요. 한 거북목 하는 사람으로 이 뒤를 풀어주는 게 마약이거든. 그거 진짜 못 참아. 그거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샀잖아. 이거를 거의 50만 원 돈 주고. 아무튼 이렇게 샀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뒤에 이렇게 모드가 많거든요. 짧은 목이랑 긴 목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종합 마사지 기능이 있고 여기는 뭐 경추지압, 뭐 취침 모드까지 다 있더라고요. 원하는 모드로 선택을 하는데 경추지압으로 보여드릴게요.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강약 조절로 속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근데 이거 봐, 약간 시원찮아. 약간 답답해. 그냥 사람이 해주는 게 솔직히 훨씬 나아. 이게 그냥 이렇게 냅두면 머리카락이 좀 껴요. 그래서 이걸 꼭 껴줘야 돼요. 이렇게 껴줘야지 머리카락이 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워볼게요, 뮤들. 얘가 이렇게 눌렀다가 뒤를 마사지 했다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승모견인 마사지 모드나 아니면은 말하고 있는 부부가 좀 웃기네. 오늘 이 컨텐츠가 좀 다방면으로 많이 보여드리네요, 우리 뮤들. 누워서 같이 얘기하는 기분이다, 뮤들. 아무튼 종합 마사지 기능이나 승모견인 마사지 모드가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원찮아요. 50만 원의 돈을 주고 이걸 샀다는 생각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 혹시나 경락 마사지를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이걸 만족하실 수 있는데요. 손맛의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 조금 불만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거예요. 얘가 느리고 팍팍팍 시원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얼마였으면은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할 것 같아요? 20만 원? 솔직히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 친구는 이게 되게 좋았대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광고하는 것처럼 너무 시원한 에스테틱을 받는 듯한 느낌은 못 받아도 스트레칭하는 느낌은 듭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우리 미우들을 대신해서 얄궂은 아이템들 많이 가져와서 많이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영업당한 아이템은 있었나요? 평소엔 제가 이렇게 SNS 광고템이나 뭐 신박템들 가져왔을 때 보통 우리 미우들의 통장을 지켜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의외로 우리 미우들의 통장을 못 지켜줬던 것 같아서 나도 신기했어. 아무튼 오늘도 이 말 많은 제이미 포유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